사각형 중에서요. 자, 도로는 사각형 중에서 요거로 만들어. 렉탱글 프리머티브인데요. 선 색깔은 회색, 면 색깔은 논. 이렇게 하고 일단은 이렇게 드래그를 먼저 해요. 해서 굵기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드래그하면 굵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색깔 너무 진한가? 이렇게 할까? 너무 굵은가? 이렇게 하시고 크기가 마음에 안 들면요. 프리 트랜스폼으로요. 크기를 바꾸시면 돼요. 크기 혹시 마음에 안 들면 조금 조절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잠그고 레이어 2번에다가는 그거 차 갖고 오면 돼요. 17 섹션 17에 차가 카라고 돼 있을 걸 아마? 그거 갖고 오시면 돼요. 모션 트윈인데 자동차.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도는 자동차.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동차. 뱅뱅 돌게 될 건데. 자, 레이어 2번에다가 임포트 하면 되겠죠? 임포트 하는데 17강이 있습니다. 카 1. 너무 크니까 일단 줄이고요. 줄이고 등록하는 게 좋더라고요. 미리 그 등록하지 말고 줄여놓고 등록하는 게 좋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심볼 등록인데 무비 클립으로 할게요. 예, 네? 무비 클립으로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조금 약간 일부러 요 정도, 예, 네, 요 정도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너무 내려가지도 말고 올라가지도 말고 딱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딱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24로 되어 있고요. 똑같아요. 오른쪽 마우스 모션 트윈을 하고 자,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100까지 갑니다. 100프레임에서 네, F6을 눌러도 될 거요? F6 이렇게 눌러도 돼요. 밑에는 F5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100프레임에서는요. 얘를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돌리면 안 돼요. 반듯하게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돌리지 말고. 그러면은 컨트롤 엔터 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만, 여기서 왔다 갔다, 여기서만 왔다 갔다 거릴 거예요. 그죠? 예,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니까. 60에서 조금 내리기만 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세요. 20번에 F6 누르고 승용차를 올리고. 이렇게. 요 정도 약간 어중간하게 일부러 얘가 왜냐면 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는 50번에 F6 누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되나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삐꾸가 됐는데 어떻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70번에 F6 누르고 내리고 이렇게 일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면 되려나? 지금 제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하다. 지금 2번, 3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올려야 되나 모르겠네. 이거 올릴까요? 이렇게 더? 이렇게 올릴까요? 20번이랑 50번. 20번이랑 50번. 이렇게 하면 되려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그냥 반듯할 거예요. 그죠? 요거를 그 오리엔트 패스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미리 돌리면 안 돼요. 요 상태 그대로 1번에서 오리엔트 패스 해줘야 돼. 1번에서 오리엔트 패스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된 거예요. 예, 오리엔트 패스 되지 알아서 되죠. 안 돼요? 예, 돌아가요. 예, 돌아가요. 이렇게. 예, 훨씬 쉽죠. 오리엔트 패스.
그게 교재에서 쭉 가는 거예요. 교재에서 133쪽까지 얘기해요, 얘가.